다시 그 활약감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 MC 심현석 김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상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대청상 시상식 그 후보부터 발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네. 니콜 키드만 주연의 물랑루즈의 뒤를 이은 박준영의 무랑루즈. 반가워요. 무랑루즈. 루즈를 이렇게 하려고 물을 갈아요. 음악 주세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봐도 명장면입니다. 아, 개그맨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기인입니다. 기인. 네. 네. 이병헌, 송강호 주연의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흥행기록을 단숨에 무너뜨린 네. 박성호, 최희선 주연의 공동근무구역 네. 제작비 없이 네. 네. 굉장한 영화를 만듭니다. 네. 자,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다음 후보작입니다. 네. 영화 서편제의 흥행 기록을 단숨에 무너뜨린 네. 황마담의 최영재. 어머 나 왜 이러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최영재 힘이 저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대충상이 나온 특별 공연팀의 무대입니다. 그렇죠. 대충 브라더스의 We will rock you! 대충 브라더스의
바라보라. 아는 분만 웃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충상 대상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충상 시상식 영예 대상. 대상은 공동 근무 구역. 최강의 시사 승리에는 국내 최고의 체력 쇼 키콩 치타를 소개합니다. 키콩 치타. 자, 이어지는 체력 쇼. 자, 바로 이 원통에 무엇을 넣고 입김을 불어 상대편 입에 넣는 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느냐? 바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과연 집어넣어서 입김으로 부는 쇼 시작! 과연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과연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치타의 승리! 수고! 자, 이어지는 차력 쇼 흑임 쇼 1.5리터 생수통에 도전을 합니다. 흑임 쇼 성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킹콩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 20리터 생수통에 도전합니다. 이 단단한 생수통을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생수통. 과연 여러분 흡입되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빨고 있습니다. 과연 흡입될 것이죠? 대단합니다. 토종 얘기를 할 거야. 그래. 이 알리바바가 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 근데 이 40일의 토종놈들이 동굴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이, 왜 문 안 열어? 이 주먹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하한테 너 주문을 해야지 왜 주문을 안 하냐 임마. 그랬더니 부하가 한다는 소리가 넌 짬뽕 이러고 주문을 하고 있으니 환장했네. 바바가 열려라 참깨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 했더니 열리는 거라. 아유, 이 안에 들어갔더니 금은 뭐가 이만큼 있는 거야. 아유, 조차는 다 튕겨갖고 왔어요. 어. 나가면서 이제 열려라 참깨 그랬는데 문이 요만큼만 열리는 거야. 어디는 거야? 열려라 참깨 했잖아. 그랬더니 이놈의 문이 한다는 소리가 가끔 고장나니 참깨 이러고 앉았지. 환장하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바바 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도 금은보화 욕심이 나니까 간 거라. 근데 그 기다리고 있던 도적놈들한테 딱 걸린 거야. 아, 이거 어떻게? 그래갖고 죽는 거 아니냐고. 에. 아니 그런데 알리바바 형님 뭐라고 수군수군 하니까는 아니 그 도둑놈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야. 아유, 왜 그런가 했더니 알리바바 형 이름이 알리바이라 핑계는 예술이니 이거 환장하네. 아이고야. 40인의 도적놈들이 알리바한테 복수를 하려고. 알리바? 바야바 동생이냐? 40인의 도적놈들이 알리바바한테 복수를 하려고 항아리에 숨어서 이렇게 갔어요. 아이고 무섭네. 원래는 알리바바가 뜨거운 물을 버가지고 다 소탕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뜨끈뜨끈한 물을 이렇게 벗지요. 아이고 뜨거워라. 근데 이놈의 항아리 안에서 40인의 도적이 아니라 40인의 통 아저씨가 아 뜨거워 이러고 있으니 환장.
비듬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비듬 때문에 환장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강력 샴푸가 나왔으니까요. 초강력 샴푸는 여러분들의 머릿결을 보다 찰랑찰랑하고 윤기 있게 바꿔드릴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사는 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찰랑찰랑하고 윤기 있는 샴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윤기 있는 샴푸가 있다는 얘기에 무슨 샴푸에 식용유라도 바른 모양이죠.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 머리 감는 것 때문에 고민은 있습니다. 제 아들 토마스가 항상 머리 감는 걸 싫어하거든요. 인터뷰 도중에 미안해요. 토마스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라 그랬지 언제 아빠 엉덩이에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토마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네 손가락이 썩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조심하라니까. 토마스 여긴 급소예요. 토마스 머리를 좀 감는 게 어때요? 핑계대지 말고 말이야 토마스. 좋아요. 그러면 네가 머리를 감으면 아빠가 네가 갖고 싶어하던 걸 만들어주겠어요. 장난감 요요. 그래 좋아요. 약속. 머리 감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요요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사과를 주세요. 사과 여기 있어요. 갈갈이 삼형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 트랙이에요. 사랑하는 제 아들 토마스에게 장난감 요요를 만들어주겠어요. 변신. 토마스 아빠가 장난감 요요를 만들어주겠어요. 요요. 이제 그만 머리를 감는 게 어때요? 좋아요. 머리를 감겠다는 건요. 요요가 목욕탕으로 날아가는구나. 좋아요. 아이들은 머리 감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샴푸가 눈이 이렇게 굉장히 맵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아요. 머리를 감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감았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저의 라이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갈까요? 야, 정말 부럽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줄 서보긴 커녕 면서기도 못 해봤으니 이거 생각한 일이야. 흉내를 좀 내볼까?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내 라이벌은 장동건이나 송승헌 정도라고. 라이벌 있니?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셋이 다니면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셋이 다니면 난 적어도 2등은 하니까 말이야. 너무너무 이 녀석은 나에게 꼭 정말로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고. 이런 아유 선배가 후배 가슴에 못을 박았군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 이런 너도 닮은 영화배우 있어요. 영화배우 슈렉. 길이까지도 똑같. 이런 아유, 괜찮아. 너에게 여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하냐. 자 오늘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샴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드디어 갈 시간이 됐군요. 쇼타임입니다. 정확한 칼갈이 시계가 갈 시간을 가르쳐 드립니다. 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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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드디어 갈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로 오늘은 바꿔봤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메론을 주세요. 메론 말이에요. 이거 새로운 과일에 도전하는군요. 잠깐. 아, 이거 뭐예요? 아, 지금 자막 보이세요? 지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PD 선생님 참 꼼꼼하 되니까 좋아요. 메론 샴푸입니다. 변신. 메론 샴푸입니다. 박사님, 오늘의 신무기는 뭡니까? 오늘의 신무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아니 웬 신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하이힐은 뭡니까? 아 이거의 용도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암벽 등반을 할 때 쿡 찍고 올라가고 쿡 찍고 올라가고 이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 번호가 있어. 이 휴대폰이지. 근데 아니 저 뭐 제가 운동 선수도 아니고 롤러 스케이트, 빙상 스케이트 이건 뭡니까? 아 이거 네. 요거 롤러 스케이트, 빙상, 요 남학신 이렇게 하나 이게 세트야. 아 이 남학신까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자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는 이 밀가루를 네. 이 롤러로 이렇게 밀게 이렇게 밀고 여기 남학신 위에 올려놓고 이거로 채를 써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해 먹게. 다 좋은데 말입니다. 어? 이거 저 검정 고무신은 뭡니까? 아니, 끝에 뭐 대롱이 달려 있네요. 아, 이 대롱에 입을 네네. 대고. 입을 대고. 힘껏 불게. 불면 고무 보트로 바뀌네. 오. 근데 이거 숟가락은 뭡니까? 노를 져야 갈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데요. 응. 아, 이것도 불면 커지는군요. 안 커져. 그럼요. 그냥 빨리 져야 되네. 수다맨 도와줘요 수다맨.
누구나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말을 빨리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수다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뭐가 문제냐? 선생님 이거 제가 아끼는 옷인데요. 간장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안 지워져요. 아이씨.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불장난하고 댕겨요. 아니요, 간장 맞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간장 위에 소스가 이렇게 옷에 묻었을 때는요. 네. 무즙을 수북하게 여기다 얹어놓은 다음에 한참 밑에 떼어가지고요. 어. 젖은 수건을 가지고 탁탁탁탁 젖으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어, 그래요? 아, 오. 아니, 아니, 무즙이라면 이 갈갈이 삼형제들은 좋겠다. 간장 묻으면 무 막 한 다음에 확 문지르면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왜요? 걔들 옷은 비닐옷이거든요. 묻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생활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요. 자, 먼저 계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계란의 둥근 부분과 뾰족한 부분 중에 둥근 부분이 위에 가서 뭐 위에 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달걀은 이 둥근 부분을 호흡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우유가 신선한지 알아보려면 우유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을 때 우유하고 물이 섞이면 그거 상한 우유니까 먹지 마시고요. 뭐 섞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그 신선한 우유니까 마음 놓고 마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냉장고 냄새를 없애려면요. 그 먹다 남은 소주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린 다음에 냉장고 안에 넣으면 신기하게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냄새를 없애려면 그 소주병에다가 먹다 남은 소주에다가 그 동전을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냄새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전을 거기다 넣으려면 주둥이가 너무 좁아갖고 이런 짜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이 무식한 양반아, 그 누가 소주병 채로 냉장고에 넣으라겠습니까? 컵에 따라갖고 동전 넣으면 될까? 그걸 뭐 꾸역꾸역 놀라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찔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깨진 접시를 다시 붙이려면은요 우유가 다 듬뿍 담기는 담비에다가 접시를 넣어놓고 5분 정도 끓여주면 깔끔하게 깨진 부분이 메워진다고 그러고 요 그다음에 가시마는 생선을 조리를 할 때 식초를 넣고 조리를 해주게 되면 그 뼈가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러고 요 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가시마는 뼈 많은 생선을 요리를 할 때 식초를 넣으면 뼈가 물렁물렁해진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뼈가 물렁물렁해진다 해갖고 감자탕 끓이면서 식초 넣어놓고 돼지뼈도 물렁거리냐고 무턱대고 씹었다가는 이빨 부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감자를 보관할 때 오랫동안 보관할 때 싹 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를 한 톨 넣어주게 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라는 게 감자의 성장을 억제시켜준다고 그러고 요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볼일 목을한 다음에 성냥을 한 깊이 데워주면 깔끔하게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요 머리에 거미 붙었을 때 헤어크림을 바른 다음에 마른 사과를 사사사 닦아내주면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그러고 요 옷에 진흙이 묻었을 때는 식빵을 가지고 지우개로 뒤집어 싹싹 문질러주면 깔끔하게 떨어져나가게 되겠고요. 바지에 무릎 부분이 목이 쉽게 쭉 늘어져가지고 튀어져 나와 있을 때는요. 바지를 뒤집어가지고 젖은 수건을 댄 다음에 다름질을 내주게 되면 깔끔하게 원상 먹고 낸대요. 살림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데요. 예. 네, 그 아까 중간에 이 감자 싹을 사과랑 같이 두면 그게 안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감자 싹 먹으면 뭐 많이 안 좋아요? 감자 싹이란 게요. 네.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솔라닌이나 물질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네. 감자의 싹보다 훨씬 안 좋은 싹이 있어요. 뭔데요? 감자 싹보다 더 안 좋은 싹은요. 네. 불륜의 싹이에요. 씨앗도 뿌리지 말아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평소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해오던 대머리 독수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에 대머리 독수리는 마약인 줄 몰랐다, 발모제인 줄 알았다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오이, 속보입니다. 한국은행의 돈벌레가 돈독이 올라 죽었습니다.
찍! 아마 이랬을 게. 고맙습니다. 오, 갑자기 식물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할미꽃이 동네 강아지풀과 원조교제에 빠져가지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일로 와서. 아이고 내 강아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대공원에서 낙타가 강타를 야타하려다가 극성 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내게 잠시라도 헤이 컴온 아니 강타 오빠 땡땡땡땡땡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맞들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연예가 소식입니다. 드라마 명성황후에 출연 중인 방울뱀이 자신의 방울을 떼자마자 4시로 전격 캐스팅됐습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뚝! 마마, 저를 4시로 채용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 동물공무 24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순이 반가 반가. 승순아. 네?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제? 더 가까이. 이제? 너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귀마개야. 어머. 이제 넌 나 아닌 다른 남자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 내가 얘기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얘기만 들으렴. 이 험한 세상, 더럽고 지저분한 얘기로부터 널 보호해주고 싶구나. 어머. 승순아. 네? 네가 언젠가 춥고 외로울 때 이 귀마개가 너의 허전함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야. 따뜻해 죽겠어. 오버하지 마. 승순아. 왜? 안녕. 자, 이걸로 내가 허전한 것들 채워줄게. 나 귀마개 있거든. 이건 뽕이거든. 승순아, 내가 깜깜해로 삼행시 지어왔거든. 깜깜해, 운을 띄워봐. 깜. 깜짝 놀라게 해줄까? 깜. 깜짝 놀라게 정말 해줄까? 해. 귀엽지, 사랑지, 사랑, 사랑, 사랑스럽지. 사랑스럽지. 너 미쳤어, 정말. 자. 왜, 승순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깜깜해로 삼행시 지어왔어요. 운 좀 띄워봐. 재미없다, 하지 마라. 깜. 깜짝 놀라게 해줄까? 깜. 깜짝 놀라게 해줄까? 해. 준호야. 깜짝 놀랐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이게 아닌데. 너의 지금 행위는 담배 한 번을 사러 왔다가 여섯 값밖에 못 사고 추위에 떠는 거랑 똑같다. 그게 뭐예요? 육값 떨고 있네. 귀엽지, 반했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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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지, 사랑스럽지, 사랑. 너 지금 나 비웃는 거니?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부끄럽거든, 부끄럽거든. 속으로 웃지 말고 남자답게 웃어. 울자, 울자, 피지. 승순아, 승순아. 네. 내가 이렇게 길거리 갈 때 누가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딱 들이댈 때 그 반응을 심리 테스트로 표현해 줄게. 그래? 카메라를 딱 들이댔는데 또렷이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거는 왕자나 공주야. 왜? 나 외모에 자신 있거든.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카메라를 딱 들이댔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딱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지? 아. 재수 없는 스타일이고. 우리 승순이는 어떻게 해? 난 카메라 오면 어우 창피해 하잖아요. 승순이 같은 이런 스타일은 뭔데? 범죄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 자,
저기야! 왜? 내가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왔을 때 심리 테스트 해줄게요. 승순아, 에? 난 카메라가 오면 똑바로 쳐다본다, 카메라를. 어? 난 나름대로 내 외모에 자신 있거든. 승순아, 태식아, 어? 우리 공주하고 사진 한 방 찍어줘라. 아, 아이, 창피해요. 승순아, 에? 네 미모는 아름다워. 왜 감추려 하니? 넌 나의 아름다운 공주야. 감추지 마. 얼굴을 펴 감추지 마. 진짜? 목젖 좀 감춰라. 될 수 없거든. 될 수 없어. 네, 안녕하세요. 뮤직토크의 박성호입니다. 얼마 전 시골 양촌리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아, 그래. 얼른 오게나 양촌리에. 얼른 오게 양촌리. 아버지께서는요, 그곳 양촌리의 특산물이 대추라시면서 아주 자랑을 막 늘어놓으셨습니다. 아, 이 대추가 말이야, 몸에는 아주 그만이지, 그만이야. 한마디로 원더풀이야, 원더풀. 몸엔 대추, 원더풀!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아, 이 대추가 말이야, 이 애빌 봐라, 애빌 봐. 이 대추를 먹고 이렇게 청춘이 샘솟지 않니, 이 청춘아. 애빌 봐라, 청춘아. 아, 아버지와 저는 양촌리에 대추를 주러 갔습니다. 대추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주인. 그리고 큰 거는 내 거, 작은 거는 네 거라고 서로 우겼죠. 예, 이 작은 건 네 거야.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대추를 줍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유, 이 땀 좀 보게, 나 땀 좀 보게. 땀 보게. 오, 너.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의 뮤직 토크는요, 아, 우리 것을 사랑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뮤직토크를 또 듣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외치시는군요. 오빠! 자존심을 굽힐 때도 있지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어머. 선생님. 그래. 나 아이를 나쁜 기집애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선생님. 엄마, 저거 보세요. 엄마 딸 아닌 할 수 있어요. 나이를 건방진 기집애. 자존심을 건들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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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엄마, 엄마, 엄마! 하니야, 하니야. 선생님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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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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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니 치마니? 선생님. 헐렁헐렁해가지고. 선생님. 이 나일론 질긴 기집애. 다리가! 다리가 뭐? 사다리죠? 뭐가 사다리야? 사다리죠? 사자라고? 네.
선생님 자존심 하니까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두부 한모. 뭔 얘기야? 두부 한모. 머리도 아비부 잘한 모자모. 아버지 추운데 모자 쓰고 들어가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뭐? 아니 선생님 표정을 보아하니 아랫도리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뭔 아랫도리? 아랫도리 나 올래 길도 마을리. 나 마을에 큰 길로 돌아올게. 이런 뜻이잖아요. 어허 모두들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 황마담짱 하시렵니까? 황마담짱 누를 황 절일 마 쓸개 담 치장할 장. 저렇게 항상 치장을 하고 다니니 간이 부지 간이 부어. 이런 얘기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장님한테 욕을 했거든요. 네. 어. 근데 내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내 사과를 하러 갔는데요. 어. 인간 일어나봐. 어젯밤 12시에 옆 동네 사는 춘자 엄마랑 같이 이제 집 밖을 떠나서 물레방앗간에서 절구 찢는 소리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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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맞춰서 에어로빅을 추네. 비디오 낼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두 분이? 유임쌤? 어 대시가 와 인기 많다. 저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일기장 안 보여주는데 누임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어머 근데 어머 일기장에 아무것도 안 써있네? 일기장에 누임쌤 이름을 뺐더니 글자가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요. 대시가 누임쌤? 누임쌤은 사형일 거예요. 왜? 김희선은 벌금 50만 원형, 고소영은 30만 원형. 이쁜 순서대로 죄를 묻는다면. 어머 태희가 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나 음악만 나오면 정신 없어갖고 태희야. 선생님. 어머 어떻게? 됐고요. 이 열쇠 받으세요. 이 뭔데 이게? 제 마음의 열쇠예요. 오직 선생님만이 열 수 있어요. 태희야 이해. 김대희! 왜? 제시 얼굴이 잘생기니까 유치한 짓을 해도 웃는구나. 완벽하게 생긴 놈. 사돈 낱말하네. 그리스 조각상 같은 놈아. 나도 내가 제일 완벽한 줄 알았어. 그래서 거울한테 물어봤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랬더니 바로 너라더군! 눈부셔 그만해. 야! 아이고 아이고 정말 둘이 보자 보자 하니까 레오나르도 쌍꺼풀이어가 손승원 눈썹 밀면서 자치기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놀고 있네. 정말 왜 놀아? 야, 선생님. 아, 그래. 저기요 자존심 얘기하니까 이런 게 생각나요. 우리 여자들은요 자존심 강해야 되잖아요. 어머 너 그럼요. 그래, 특히 여자들 중에 제가 자존심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 어머 그래. 여자의 자존심 인간 극장. 황승순 본명 황승원. 그는 사실 진정한 남자 중에 남자였다. 지금은 비록 인기를 위해 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후배 남자 개그맨들이 여장을 하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반지 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 인기를 위해 손에는 반지를 차고 귀에는 귀걸이를 차고 심지어 가슴에도 땡을 차고 있다.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은 진정한 남자예요. 형은 적어도 나에겐 우상이었어요. 우리 후배 남자 개그맨들의 진정한 우상이었다고요! 그건 과거일 뿐이야, 자식아! 이제 너의 우상을 죽였다. 이젠 여자 개그맨들의 우상일 뿐이야! 나도 남자 연기하고 싶어. 그게 바보일지라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딴 사람들 나오면 오빠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왜 내가 나오면 언니 너무 이뻐요 이래.
어색하다. 로디들! 아까 나 대본 외울 때 누가 내 가슴 만지고 도망갔어. 손들어! 그때 정말... 알아가지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정말 보아하니 대관령 젖소 아가씨가 우유 짜다가 뒤집어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그럴 바에는 그냥 죽어라 죽어. 어? 우리 그냥 사돈 맺게 해주세요. 그 네가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애들이 널 바보라고 놀리는 거야 이 바보야. 에휴 정말. 자, 그래요! 저 바보예요! 저는 자존심도 없는 놈이라고요! 저는 인격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똑똑하다는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그런 말 해준 적 있냐고요! 그래요! 계속 그러고 싶다면 저를 바보라고! 바보라고 계속 부르세요! 아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금 맹구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지. 알았어, 들어가 바보야. 네, 선생님. 이는 구, 이구 하나, 삼팔은 광땡. 야! 뭔 소리야? 선생님! 이상한 소리. 저는요, 이 자존심하고 월남전이 생각나요. 네. 한번 월남전에서 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근데 적군 놈들이 다 이렇게 무릎을 닦고 출구해요. 내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놈들이 이러지 마. 이게 가랭이를 벌리던 이 사회로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놈 자식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얇은 자식아! 얇은 자식아!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선생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계 각국의 신혼여행기를 써봤어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네. 아, 한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야. 그렇죠. 제목, 세계 각국의 신혼 첫날 밤. 첫째 날 중국 경극 부부의 신혼 첫날 밤이다. 오, 나이 킹. 마누라 킹킹킹킹킹.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둘째 날 독일 신혼 첫날 밤이다. 샤워기다. 그땐 탁도 슈도 도도. 그때 팍팍도 팍팍 이렇게 탁탁 버스 앤드 버스 팀 이렇게 탁. 이들어 셋째 날 일본 야쿠자의 신혼 첫날 밤. 못된 놈의 가시나 어딜 기대 들어오냐. 여기까지다. 넷째 날 프랑스의 신혼 일기다. 올라라 우리 프랑스에서는요 쩍쩍쩍 씻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우린 프랑스 말이 안 돼. 경계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넷째 날은 개그 콘서트 신혼 첫날 밤이다. 자, 지금부터 뽀뽀를 시작해 볼까이. 자기야, 나한테 뽀뽀 안 해주면 홀짝 빼지. 아, 두 분이 싸우시는 걸 보니까 방을 갈아드릴게요. 좋아요. 아, 토마스, 성격제 입고 자야지. 아, 좋아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야, 너 내 지난주에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했네 안 했네? 했습니다. 보고 싶어 왔습니다. 보고 싶고 안 싶고 너 왜 자꾸 여기 오고 그러네? 누구 혼삿길 망칠 일 있네? 염치가 있는 여자는 눈물 사늘로 물아 했네 안 했네? 왜 자꾸 이랬습니까? 뭘 왜 자꾸 이러니? 저한테 책임질 짓 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머, 책임지는 여름 연변불리 방앗간에서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걸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야, 철 없을 때 그런 소리 있는 거 아니야? 야, 넌 조용히 해봐. 아우. 저기 뭘 뺏어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성모 씨가 하지 마라. 제 빨간 볼펜을 뺏어갔어. 성범 씨 때문에 저 김혜영은 안타깝게도 빨간 볼펜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 그 빨간 볼펜 가지고 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구나. 내가 너한테 코끼일 일 있네. 내 글 줄 알고 항상 준비하고 다녔어. 이 정도면 돼갔네. 어? 이거 네가 갈가 먹었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줄게, 꺼지라. 이거 갖고 빨간 볼펜 연구 많이 하면 되지 않겠어? 아, 꺼지라. 왜 아까 지금 여자 친구 자꾸 있느네. 내 양심이 있는 여자네 없는 여자네 언제까지 쫓아다니면 집을 그래. 성범씨의 이 향기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마늘을 좋아하시는군요. 왔다 못 지지 않습니까? 왔다 못 지니까 이거 가지고 꺼지라. 꺼지라. 아, 저 그만. 성범씨, 이거 입냄새 제대로 나게 하는 그 향수입니다. 아, 성범씨 쓰시라요. 꺼지라. 또 오겠습니다. 아, 뭘 또 오네? 오빠! 아, 정말 죽겠구나, 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코 껴가지고 소리. 어, 이쁜데. 이거 스콩크 아니네? 어, 스콩크네. 야, 이거 50년 묵은 스콩크 가지고 얘기 짬순이죠. 그래도 냄새는 제대로 난다. 야, 이거 50년 묵은 스콩크면 귀한 거 아니야? 응? 50년 묵은 게 묵은 건가? 저희 련변에서는 50년 묵은 스콩크는 지 냄새에 지가 기절한다. 한 80년씩은 묵어야 아, 저거 좀 뿡뿡 돼갔구나. 그런다. 사실 저희 련변에는 스콩크가 고약한 냄새만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자두향 스콩크를 만들어갔다 그러면 새끼 때부터 주구장창 자주만 먹입니다. 그런 스콩크는 자기 전에 항상 자두 한 포를 씹습니다. 그렇게 공기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자두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화장실에 하나씩 걸어놓고 서리 볼일 보고 나서 꼬리를 쭉 잡아당기면 하고 향수를 뿌린다.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1300년 묵은 스콩크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스컹크 나이가 1300년 묵으면 더 이상 가스가 안 납니다. 그때부터는 스컹크가 입냄새로 승부를 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스컹크는 1300년 동안 이빨을 한 번도 안 닦습니다. 싸움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거저 싸움 좀 한다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술이 야, 뱀비랑 한판 붙자.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야, 우리 대화로 풀자. 털만 남아있습니다. 털이 아주 바짝 녹아버립니다. 아주 왔답니다. 아유, 참. 제가 첫눈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노릴 적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웃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상 뒤쪽에서 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날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하늘에 련변만세라는 허연 구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999년 먹은 왕스컹크가 목소리가 죽었습니다. 9996년 먹은 왕스컹크가 만사를 먹는 순간 날개가 또 다르면서 하늘로 날아올. 어찌됐건 우리가 그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이 굽힐 때는 굽혀야 돼.
우리 조상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럼 자존심을 선생님 말씀에 이를 제기합니다. 대관절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굽쇼! 굽쇼! 그렇다면 수염이 한자, 두자, 석자가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은 밥만 먹으면 양반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아, 밥이다!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해야지.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어디? 뭐야? 수염이 석자전인데 어디서 밥을 달라고 그래? 없어! 배고파. 수염을 기르시렵니까? 아님 성우처럼 굶으시렵니까? 민족권사! 석자나 기른 사람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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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할아버지들의 수염이 왜 이렇게 나